결정적인 위기는 큰 돈이 비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제. 네. 유니콘 대구도 사실은 돈이 없었어요. 내용이 사실 유니콘이 아니야. 회사가 무너지잖아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 먼저 나가요. 가장 늦게 나가지만은 아 이분 나가면 회사 망했다. 대경팀 분들.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과거에. 이게 사실 이 사람의 진리예요. 내부 회계진이 없었어요. 우리가 내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1억이 늦춰지면은 그런가 보다 해요. 10억이 늦춰지면은 어? 100억이 늦춰지고 1000억이 안 들어오면은 큰일 났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상학 대표님이죠. Yellow Mobile 이제 초기 몇 년 동안은 차세대 유니콘이다. 뭐 뉴스들도 뜨고 경영자분들이 이제 좋은 차를 탄다. 뭐 이런 네. 뉴스도 나오고 그랬지만 내부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런 언론의 기사들 어떤 감정?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도 사실은 차가 좋은 거 탄다, 차를. 그쵸. 이런 사실 보고서 예, 그 차가 사실 좋은 거 탄다고 회사가 망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않잖아요. 그쵸. 그거랑 관계가 없는 거였고 오히려 관심사는 뭐였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무르익지 않았는데 회사가 지금 되게 언나고 있었거든요. 빌리는 유니콘인데 내용이 사실 유니콘이 아니야. 헛바지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아 차라리 인형이 나면 좋겠다 했는데 나온 거는 대표가 좋은 차를 타고 있다. 그 저는 뭐 어떡하는 걸까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싶었나 보다 그냥. 네. 그거 나오기 전에 사실은 엑시스를 좀 하셔서 구주주분들이 그래서 좋은 차보다는 뭐 이제 어디를 이사 간다거나 뭐 한남동에 모인다거나 사실 이런 게 많았어요 사실은. 사실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트린 회사라는 그 평가가 네. 아주 현실을 왜곡한 건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샴페인을 빨리 터트린 회사보다는 과도한 칭호를 받는 회사가 아니었을까. 작은 회사들끼리 다 모여서 열심히 해보자. 이 상태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갑자기 투자 금액 때문에 밸류를 받고 이제 그 상태에서 유니콘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조 넘는 회사들은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럼요. 1조 넘는 회사들은 대부분 본인 체계가 있고 업력이 길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업할지 이미 알고 있는 회사거든요.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았으니까 투자자분들한테 사실은 자료를 드려야 돼요. 분기별로 실적이 어떻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옐로우 모바일은 내부적으로 자료를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 회계진이 없었어요. 외부 기장을 둬가지고 회계 사무소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실적을 짓게 달라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네. 우리가 내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였지. 경영의 신이라는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측정하지 못하면 경영할 수 없다. 그렇죠. 측정이 안 되기 시작한 네. 거군요. 측정도 안 되고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측정을 뭘 해야 되냐. 사실 그것도 몰랐어요 저희는. 근데 그런 생각은 드는 게 분명히 알았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뭐 시스템도 그렇죠. 잡고 네. 이런 거 분명히 알았을 테고 뭐 술 먹으면서든 뭐 하든 이제 조언도 구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회사의 목적이 이제 되게 명확하게 정해질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그 과거의 스타트업들은 빨라야 된다. 그게 사실은 저희의 대명제였어요. 결과적으로는 빠른 건 좋지만 정확히 가고 이제 그리고 회사가 매출이 매천억에 늘어나고 사실은 4천억, 5천억이 되기 시작하면은 기존 방식 잘리면 안 돼요. 네. 회사가 커지면은 그 회사에 맞는 역할과 그릇과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제 옐로우 모바일이 한 1천억, 2천억 할 때는 사실 괜찮았죠. 밸류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3천억, 4천억, 1조 되면은 매출도 커지고 훨씬 할 일도 많아지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은 대표자가 한 일이 바뀝니다. CEO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사실 발라져야 되는데 네. 뒤를 안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한 공식에 사실은 명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과거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 사람의 진리예요. 그래서 계속 그만 하거든요. 어려우니까. 네, 특히 이제 네. 성공한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네. 성공했거든 이걸로 사실은.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네. 반복하고 싶지. 누군가가 없죠. 아니야 그래도 야 네가 뭘 하겠냐. 네. 난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할 말도 없고. 난 해봤는데. 네, 맞아. 해봤는데라고 하면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 포브스에 나오면서 약간 맹점이 있는 게. 이상한 대표님이 몇 등까지 올라가셨죠? 아 포브스 32대까지 올라가셨죠. 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웬만한 재벌급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밸류라는 거는 사실 약간 허상도 있잖아 사실은요.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아까 말한 대로 넌 유니콘이야. 우리 회사 밸류는 1조야. 라고 말을 하면은 그런가 보다. 내 펀딩 받을 금액이 이 정도니까 이렇게 되는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회사 1조고 이거 유니콘이야 라고 하면은 거기서 곱하기라는 분이 있어요. 내 지분율이 그러면 40%니까 1조 곱하기 40%면 4천억이네? 난 4천억짜리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4천억이 있다 생각하면은 지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달라지고 그쵸? 생각도 달라지고. 아니 내 4천억 부자인데 4천억이 사람 누구지? 생각하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그 사람이 1천억을 넘게 벌면은 그다음부터 부의 관심이 없어진대요.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누군가가 평가해 주던 아니면 내 통장에 있던 사실은 완전 다른 건데 일단 누가 평가해 준 것만으로도 그때 분위기로는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좋은 회사를 키우고 견실하게 가고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감내하는 게 아니라 달려갑시다 앞으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게 이런 모든 문제를 막기 위해서 주식회사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네. 이 사회도 있고 주주들도 있는데 왜 이 시스템으로 브레이크를 못 걸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작은 기업들은 주주의 역할을 사실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누군가 반대를 하면 특히 이제 반대할
얘기할 때 아 그런가? 네 의견도 맞는 것 같다. 고민을 해보자 이런 분위기 되는데 한국 회사 분위기 약간 반대하면은 야 너 지금 내 말에 거역하는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실제로 옐로에서도 똑똑한 분 많기 때문에 네. 많이 반대를 들었어요. 그냥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다는 분들이 아니라 그 뭔가 이상 대표님이랑 같이 해보자! 라고 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귀에 듣고 싶지 않은 말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갔어요. 네. 제가 보기에 진짜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봐야 돼요. 말을 듣기 싫은 사람이 말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감내할게. 또 했어. 알았어. 세 번째 또 했어. 그걸 참아야 돼 무조건. 대표자는 그리고 사업을 이끄는 리더는 싫은 말에서 참아야 돼요. 왜냐면 싫은 말을 했는데 아 이제 그만해 이러면은 말을 안 해요. 덩어리가 돼버리죠. 네, 그때부터는 아무도 말 안 하죠. 왜냐면 얻는 게 없으니까. 나는 말하면은 안 들어. 나 싫어해. 그럼 누가 말하겠어요. 그쵸.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내가 아닌 것 같아 말을 했는데 대표가 아 말을 갑자기 끊어. 약간 날 이상해 봐. 그러면 알잖아요 본인이. 아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럼 그때부터 조직이 가라앉는 거예요. 아, 중요한 교훈이네요.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네. 많은 경영하시는 분들 혹은 뭐 스타트업 임원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회사에 존재해야 되고 네. 그분이 너무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또 주장해야만 하고 그렇죠. 나는 들어야만 하고 네. 그래야 회사가 팀워크를 갖는다. 제가 또 요즘에 이제 저랑 만나신 분들 중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직원한테 화내지 마 쓸데없이. 왜냐면은 화를 내서 얻는 게 없어요. 저는 화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개인 취향이에요. 근데 대부분 직원은 20대 이상이시고 나이가 이제 웬만하면 성인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그렇죠. 위성장 일하지는 않으니까 화를 냈는데 바뀐다 이런 거 없어요.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냥 네. 화를 내면은 기분이 안 좋아 무조건. 이 사람이 기분 안 좋아 나가잖아요.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잘 되면은 대표나 주주가 다 먹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이들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대신에 이 직원이 나가서 손실이 발생하면은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예, 이 허 하나만으로. 그럼요. 그래서 얻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화를 내지 마라. 의미가 없다. 경영자는 우리 회사의 가장 이득이 될 게 뭘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회사의 가장 이득이 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화를 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당시에 기분이 나빠도 일단 참고 듣고 그래. 아, 본인이 결정하는 거는 본인 몫이에요. 그리고 결정됐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아니라고 하면 돼요. 예, 아니라고 했는데 끝까지 말한다. 설득을 또 해봐야죠. 얘가 사실 바보가 아니라면 본인이 중요한 직원이야 결과적으로 본인이 뽑은 사람인데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뭔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그리고 직원들은 그렇게까지 저항하지 않아요. 대표가 아니라고 하면 본인도 논리적으로 맞으면 맞는 거고 진짜 아니라면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잡수도 잡수랑 싸워서 이긴 직원 주는 상이 있어요. 네, 상이 있어요. 잡수도 성격 이상하지만 막 싸웠는데 얘가 맞아. 그러면 오히려 맞는 말을 수긍해주고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맞는 말인데 감정으로 뭉개 만든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 부분에 맞는 말 쓴 소리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대표랑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직원 포함해서 다 네.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다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이게 기분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대표님들이 참고 많이 듣고 특히 쓴 소리 하는 사람들일수록 많이 들어줘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과연 옐로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추구했던 가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네. 제가 그 글도 읽고 지금 오늘 대표님과 말씀을 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은 기업 가치, 이 주당 가치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던 집단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숫자로 생각했던 건 뭐였나요? 아마 이제 그 기업 가치로 판단하시는 분도 있었겠죠 저희 각자는 사실 꿈이 있었어요 네,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사업도 많이 하시고 진짜 아까 같이 이제 아, 이 자금이 있으면 내가 이 시장을 먹을 수 있다. 한번 해보고 싶어. 사업가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이 분야를 잘하는데 아, 내가 시험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돈을 못 구하네. 근데 얘가 팁폭 주겠대. 같이 시장을 먹지. 그럼 그분의 목표는 돈도 물론 있겠죠. 돈도 있겠지만은 이 시장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사업 걸었어. 성취해보겠다. 이런 꿈들이 사실 많았어요. 다들. 그래서 개별 분야별로.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굉장히 흐려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은 되게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옐로는 원래는 그걸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직이었는데 오히려 밸류 문제나 주위 자본들 자금이 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방해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아 이거 내가 같이 하시면 돈을 드릴게요 한 분들 중에서 못 받은 분들 대부분이에요 사실은요.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본다면은 사실은 되게 보면 분위기가 중요해요. CEO라는 건 결과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CEO가 이쪽 갑시다. 그러는데 누군가가 아닌데요? 라고 하려면은 이게 별게 아니지만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 끊고 CEO의 팔을 잡아 끌어서 이거 좀 아니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 짚어가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표분들이 사실 그러시면은 회사가 또 안 굴러가요. 네. 맞아요. 누구는 앞으로 치고 가고 누구는 손을 잡아주고 이게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CEO 역할은 무엇이냐? 손을 잡을 때 야 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왜? 라고 물어보고서 네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죠. 네 말을 듣고서
자, 좋아. 이거는 맞고 이거는 못하고 할 수 있어. 이것만 정해주고 달릴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CEO가 야, 놔. 난 달릴 거야. 오. 그러는 순간 이제 모든 계획은 틀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 이상혁 대표님을 포함한 옐로우 모바일 경영진들이 좀 그런 식의 외부의 의견들 혹은 내부의 다른 의견들을 좀 수용하는 쪽보다는 본인분들 생각을 향해서 달려가는 스타일이죠. 엄밀히 말하면은 이상혁 대표님이죠. 예, 네, 아. 이상혁 대표님이 사실은 애써 돌려 말했네.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오해할까봐 이제 그분들이랑 사실은 말렸지만은 이제 사실 경영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경영자분들이 이제 그 중요성을 사실 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기본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실은 앞으로 가야 돼요. 대표는 달려야 됩니다. 달려가는데 누군가 손을 잡으면은 뿌리치지 말고 한번 얘기는 들어보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고 왜 그런가 들어보고 아 이게 맞다. 그러면은 그 분야로 가고 중간중간 다지면서 가야 되거든요. 네. 다지면서 가지 않으면은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옐로우 모바일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되게 놀라웠어요. 네. 이분들을 처음에 언제까지 어떻게 주식을 사들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그 대금 결제는 계속 미뤄지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장면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좀 황당했던 거는 인수 계약서에 쓰여진 잔금이율을 못 맞춘다는 거는 일단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던 거예요. 근데 잔금이 안 들어오면 딜 브레이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가야 되는데 버티면서 계속 언제 줘요 하셨다는 것도 전자리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사실은 기간이 약간 잔금이랑 잔금 전에 중간 대금이 사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미 중간에 돈을 좀 약간 줘서 주식으로 교환이 됐어요. 사실은 주식은 이미 교환이 중간에 돼요. 약간 그래서 나갈 수가 없는 약간 엮여버린 나가려면은 좀 절차가 많이 필요하고 게다가 이미 직원들한테 회사 알림이 다 됐어. 우리 다 끝났어. 이제 갈 거야 같이. 이런 비전이 했는데 갑자기 와서 야, 나 돈 빠졌으니까 하지 말자 라고 하면 직원이 다 나가고 뭐. 대표를 뭘로 볼까요 갑자기. 그렇죠. 구조가 중간 잔금으로 주식을 교환하기 때문에 잔금 못 받았다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옐로우 모바일 본체도 인수된 회사도 둘 다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아, 왜 그래 이렇게 했어요 하기 때문에 서로 잘 되겠지 이렇게 조금만 참아보자 1년이 지나고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중도금 들어왔잖아. 설마 잔금 안 주겠어? 이런 식으로 갔는데 잔금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숙련된 기술이 없다 보니까 서로 간에 시행착오를 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그 실수고 시행착오지만 그게 10억, 10억, 100억이 되면은 큰일이 발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금액이 처음부터 크지 않아요. 네. 처음에는 1억이 늦춰지면은 그런가 보다 해요. 10억이 늦춰지면은 이러다가 100억이 늦춰지고 1000억이 안 들어오면은 큰일 났다. 근데 그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돼요.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10원 한 장 정확하게 챙기는 사람 보고 야 뭐 그렇게 일을 해 대충 넘어가도 돼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 꼼꼼한 사람이 이걸 막아주고 있어서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매일매일 뚫리는 구멍을 그렇게 막고 있는 거 이렇게 10원씩 그걸 아셔야 되는데 아 저거 뭐냐라고 하면 이게 뚫리는 거죠. 구멍 하나씩 이렇게요. 그거를 잘 막아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무슨 10원 타령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회사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달려가는 건 달려가는 거고 누군가 달려가면서 약간 버린 것들은 누가 줘서 담아야 되는 거고 다 롤이 있어요. 롤이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한다거나 그렇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의 신호들은 있었는데 본격적인 균열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 속도는 좀 어느 정도였고 어떤 양상으로 진행이 됐는지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항상 혼란 속에 있다 보니까 아 이제 큰일 났다고 느낄 때는 사실은 좀 늦었어요. 이게 사람이 항상 아프다 보잖아요. 항상 아프면 늘 아픈 줄 알아요 그냥. 박명수홍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정말 늦었다 할 때는 정말 늦은 거다.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엔 늦었다 보다 큰일 났다 완전히. 이제 진짜 큰일 난 거죠 이제. 맨날 아프면 내가 어깨도 팔도 아파. 몸을 다 아파. 몸살인가? 이러잖아요. 나중에 그러다 큰 병 되는 거 이제요. 못 일어나죠. 그렇죠. 맨날 조금씩 아프니까 그냥 아픈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플 때마다 약 하나 먹고 살아나고 돈 들어오면 살아나고 버텨나고 이러니까 이렇게 굴러가나 보다 했는데 사실 그 큰 리스크가 뒤에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하나하나하나 망가지니까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큰 거짓말 되고 이게 나중에 감당 커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같이 저희가 리스크가 쌓아두다 보니까 이제 진짜 커진 거죠 이제. 상징적인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아 딱히 기억나게 하나 없는 게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은 사건들이라 사실 뭐라고 하나 찝어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제가 외부에서 볼 때는 야 이건 이제 너무 어려워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계기는 투자 실패가 연이어질 때.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약간 전조 같은 게 있어요. 전조. 왜냐면은 그 이상한 의사결정으로 돈이 새나고 있어요. 새나고 있는데 세나가 돈 있으니까 괜찮겠다 했는데 돈이 없는 거 이제. 정말 나가야 되는 돈인데 돈이 없대요. 그럼 언제 들어와요? 기약이 없어. 사실 제 판단에 그러면은 아 이 상황까지 되면은 회사를 팔아야 돼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팔아야죠. 팔아서 일단 빨리 급하게 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에 의논하지 않고 가서 일단 빌어라 그냥 미안하다고. 가서 말해서 좀 뭉개봐 이러니까 제가 아 이거 약간 위기가 오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위기는 큰 돈이 비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이제 주위 사람들은. 아, 이 관리가 너무 안 됐네요. 예, 이제 큰 돈이 비고 있는데 저희 내부끼리는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외부 투자자분들은 이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VC를 만나면 예, 이제 제가 투자하라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회사 팔아라. 지금 팔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 메꾸고 얼마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 맞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걸 팔면은 해결될 것 같아. 근데 그 아무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데 돈이 계속 모자라고. 이미 사실 2016년도 안 되고 2015 초반 때부터 돈이 모자랐어요. 와, 근데 예. 제가 옐로우 모바일의 황금기는 정말 짧았네요. 그러게. 그쵸. 사실은 저희 1조로 찍고 나갈 때 있잖아요. 유니콘 대후도 사실은 돈이 없었어요. 대표님은 언제 옐로우를 그만두셨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2016년에 이제 사실상 잘리고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이제 이상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그만해라. 그 당시 이 제가 만든 사업 부문이 다른 쪽에 사실은 거의 약간 매각되는 식으로 합병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의요. 그래서 관련 인원들 글로 가고 실질적인 경영을 사실 그쪽에서 하게 됐는데 이제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아직 시기가 안 됐으니까 좀만 더 봐달라. 옐로 모바일의 종특이 약간 이런 거군요. 아, 뭐 언젠간 될 건데 조금만 좀 봐주세요. 이거의 연속. 그렇죠. 진짜 모호한 상황이 계속된 게 그 상황에서도 이제 딱 끊고 약속이 지켜지고 그렇죠. 뭔가 가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모든 걸 주먹구구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별까지도 주먹구구로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굉장히 상처받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사실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망가지면은 모든 피해는 사실 금전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건 주주들이겠지만 네. 예, 가장 1차 피해를 받는 건 사실 직원들이에요. 예,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죠. 특히 대표들끼리 저러고 있는 거 정치하지, 네. 싸우지, 삽질하지, 잘하는 사람 나가지. 보면은 직원들이 엄청 좌절해요. 그럼 내 미래는 뭐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난 여기 누굴까? 그럼 직원들은 나오기 싫어요. 대표들은 주식이라도 있지. 그렇죠. 직원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고 따른 직장이었는데. 예. 근데 내가 여기서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회사는 망가지고 있지. 밖에서 욕하지. 기사에서 이상한 거 나오지. 이러면 직원들 얼마나 싫겠어요, 솔직히. 모든 피해는 직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표님 힘드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계속 일으키지 않으면은 가장 큰 피해는 직원들이 봐요. 네. 예.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무렵에 2016년 무렵에 이미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나가기 시작했나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옐로가 완전히 추락할 때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나마 성장을 하진 않지만 유지를 가능할 때였어요. 유지할 때. 뭔가 재도전이 가능할 것 뭔가 같은. 해보자. 이거 팔고 이거 하면 되니까. 이런 때였거든요. 사실 그래도 그 당시 나가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막 이제 한두 명씩 이제 나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제 뭐. 네, 사실 직원들의 선호보는 되게 심했어요. 원래부터 직원들이 사실 대표 님 아셔야 될 게 직원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맨날 봅니다. 직원들은 대표님들이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다 봐요. 다 알죠. 다 알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내 미애니까. 저 사람이 잘못되면은 급여가 안 나오는데 안 보겠어요? 다 봅니다. 사실은 이미 직원 턴오버 심했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면 턴오버가 계속 되면서 직원분들의 퀄리티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또 이거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회사가 무너지잖아요. 가장 먼저 나가는 사람들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먼저 나가요. 그렇죠. 예.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왜냐면 갈 데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네. 갈 데가 있잖아요. 다 나가요 먼저. 그럼 남은 사람들을 추려야 되거든요. 잘 안 추려져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슬픈데요. 이게 슬픈 얘기지만 팩트라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건데 너무 공감돼요. 네. 그리고 가장 늦게 나가지만은 아 이분 나가면 회사 망했다 보는 분들이 대경팀 분들 회계하신 분을 나가면 회사 망한 거예요. 숫자를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왜냐면 이분을 알거든. 아 급여가 안 나오겠네? 그러면은 급여 안 나올 것 같으면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급여 안 나갈 때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전조를 보려면은 재경팀의 턴오버를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슬픈 얘기만 했으니까 약간 희망찬 얘기를 하자면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로우 모바일 출신 분들 중에 지금 너무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많죠. 근데 그 옐로우를 약간 말할 때 스타트업의 사관학교라고 보는데 네. 사관학교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어요. 반면교사 사관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겁니다. 원래 스승은 사실은 나쁜 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지만은 예, 좋은 건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거는 그 사람이 잘해서 좋은 거예요. 그러네. 예, 장점을 배우기 진짜 어려워요. 장점은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장점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타인이 못한 걸 배워야 돼 항상. 스승은 항상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로 겪은 여러 가지들 사업면이나 주식이나 그리고 이제 투자 받는 거나 배운 분들이 많아요. 사실 사업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내 사업은 잘 알잖아요. 근데 투자 받고 회사 인수하고 뭐 이런 건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혹독하게. 네 혹독하게. 아, 이거 안 되면은 세금. 수업료 일종. 그렇죠. 털려가면서. 네. 그렇죠. 수업료도 네. 약하게 내면 못 배워요. 세게 내고 세금도 못 내고 압류 들어오고 이런 경험하시면서 배운 거라서 네. 확실히 아는 거죠 사실은. 그냥 네. 본인이 아 이거는 내가 옐로우였기 때문에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게 있을까요? 저의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말할 때 옛날에 이제 제가 옐로우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랑 지금이랑은 완전 다른 인간이다 그냥. 와... 예, 옐로우 가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에 대한 감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사실은 뭐 잠금 되면 밀리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은 긴장했어요. 긴장해서 잠이 안 와 집에 가면은 이제는 이제 주위 분들이 저한테 상담이 와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걱정돼 그러면은 이거는 아, 한 일주일 더 기다리시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느낌인데
발에 안 맞는 구두를 사서 네. 발이 아파가면서 늘리는 느낌? 아 그렇죠. 예, 네. 이제는 바빠가 이렇게 늘어나신 거지 이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약간 생각 여유가 오히려 그런 상황을 다 알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게 이 정도에서는 뭐 걱정할 필요 없고 해결 방법도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해결 방법 몰라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불안한 거, 그냥 불안한 거.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데 네. 어떻게 보면 옐로우 모바일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이런 터뷸런스에 시달리는 회사고 결과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경영적 배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 많죠.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옐로우를 만약에 또 만약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못 가겠네요. 못 가겠는데 네, 못 가겠지만 이런 경험을 누가 해봐야 한다라고 아, 하면 그러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너무 흥하는 회사에 있는 분들은 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 이분들 아무 생각이 없네. 너무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항상 성장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나이브 하신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그런 상황을 겪어봐야 본인들이 바닥까지 간 거잖아요. 바닥까지 가고 올라오고 이런 걸 해봐야 본인들이 아 이거 이 정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사업은 짧게 할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요. 네, 주위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금방 나갈 것 같잖아요. 금방 못 나가요. 예. 정말 주위에 신문에 나온 분들은 내가 1년 만에 엑시스를 하고 그런 거는 거의 로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심지어 엑시스 하시는 분도 로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로또인데. 힘들었어요. 힘들었고요. 이렇게 네, 크지도 않았고. 예. 네.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항상 길게 보려면은 버텨야 돼요. 버티는 거. 존버. 존버. 존버만이 답입니다. 예. 네. 뭐 이런 걸 네. 전하려고 이제 뭐 그 책도 쓰신 거고. 네, 제가 그래서 창업자한테 해주신 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틸려면 배워라 무조건 다. 이거 가지고 아 이거 나랑 안 맞아. 세상에 안 맞는 거 있습니까? 살려면 다 해야 되는 거지. 스마트 존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왜 버티는지 알고 버티면 버틸 수 있는데 막연하게 버티면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죠. 이거 그거는 사실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맞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느낌? 사실 한계가 있어 사람이. 사람이 아, 1년 맞으면 살 수 있지만은 10년 동안 못 맞아요 사실은. 아, 이게 아. 맞다 보면은 왜 맞았지 생각도 하고 다음에 피하 생각도 하고 그렇지 피하는데 맞았어 그럼 또 피해보고 근데 다음에 또 피하면 예. 쾌감이 있거든 이게 그렇죠 예. 가끔 피해요 또 예. 그럼 또 에너지 생겨 에너지가 그렇지 그렇지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버티란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나랑 안 맞더라도 배워야 돼요 안 맞더라도 네 뭐 책 쓰신 거 관련해서 조금 넘어가서 책을 쓰기까지 많은 용기도 필요했을 것 같고 그러게요. 네 어느 선에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렇죠 네, 좀 가장 많이 신경을 기울였던 부분 이런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는 사실 이 책을 쓰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옐로우는 저에게는 큰 자산이었고 사실 저는 얻은 게 많아요 얻은 네. 게 많고 그 경험들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혹시나 이 콘텐츠가 혹시나 누군가에게 약간 비난하는 글일까 봐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건 이렇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느끼고 배우고 실제 있던 일입니다 이거를 사실 말하기 위해서 제가 쓴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그게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한국판 하드싱 느낌도 났고 네 하디스트싱이죠 네. 아 그렇죠 제가 사실 하드싱 광팬이에요 네. 힘들 때마다 읽었거든요 사실은 네. 힘들 때 누군가 같이 힘든 거 보면은 좀 위안이 돼요 어 난 쟤보다 조금 더 나은 거 같은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저는 뭐라 약간 느낌이 회사가 잘못되고 있는데 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안 해본 게 아니고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는 분명 돌아올 것이다 네. 저도 이걸로 하나 버틴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근데 그분은 좀 옛날 판이니까 현대판으로 저희 이제 스타트업들 하는 분들한테 힘들어도 제가 보시고 버틸 수 있다. 물론 저는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다. 얻을 거 얻어 가시고 같이 이제 약간 동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제가 절절하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포린 컨텐츠만 보면 이게 해피엔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게 네. 옐로우 모바일이 그렇게 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글의 바깥에서 보면 네. 저는 대단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대표님이 다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만들 때 생각한 어떤 분이 읽으면 좋겠다. 일단 첫 번째는 창업가고요. 창업하신 분들은 저의 동지의 마음으로 보시고 그렇죠. 저를 통해서 얻으시는 경험을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힘들 때는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하시고 가져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가 분들은 꼭 보시고 이 정도 각오할 각오가 안 되시면 하지 마세요. 아.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네, 다 이제 좋은 것만 말해주는데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 투자업계. 네. 투자를 보시면은 옐로우 모바일이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사실 바보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분을 투자하시고 굴러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네. 모니터링할지 어떤 식으로 회사를 봐야 되는지 내 피투자 회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어떤 요소를 보고 놓치고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 얻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더 첨언할게요. 이게 제가 사실은 나올 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약간 전문가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이런 전문가적인 삶을 사는 분들은 자기의 길을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다리다. 이 사다리를 올라가야 돼. A하면 B하고 B하면 C하고 C하면 D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선형적인. 네, 이게 있거든 길이 사실은. 누구나 그렇죠. 가는 길이 있고 나의 친구하고 나의 선배가 가는 길이 있어요. 맞아요. 이 길을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사다리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약간 인생은 정글짐이에요. 와우. 올라가려면은 1초도 가면 안 돼요.
옆으로도 가보고 위로도 가보고 잡아야지 보이잖아 모양이요. 앞으로 가면 사다리인 줄 알아 정글짐인데 내 인생을 보려면은 옆으로 가봐야 돼요. 그래야 정글짐이 보이는 거죠. 코끼리 만나려면은 다리도 만져보고 코도 잡아보고 머리도 잡아봐야지 다리 안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다양한 걸 경험하고 싶으면은 다양한 리스크를 져라.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앞으로도 네. 이런 사다리인 줄 알고 정글짐을 타고 있는 수많은 아, 예. 분들에게 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너무 표현도 좋고 저는 이제 책 읽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오늘 직접 만나 뵈니까 약간 그런 거 되게 압축 경험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한 나머지 되게 효율이 엄청 좋은 그 알집파일 이렇게 압축 해체 딱 했는데 이제 다다다다다 좀 이런 느낌도 일단 말을 두 배로 빨리 하시고 아 예 네. 대표님 끝으로 책 소개 한번 해주세요. 이 책은 제가 옐로우발에서 경험한 일들을 압축적으로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뷰에서 담은 내용들 위에 디테일한 내용 담겨 있어요. 꼭 보시고서 본인 자산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유니콘 흥망성쇠기. 아 그렇죠.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유니콘의 성공과 실패의 한 사이클을 좀 사회적인 생태계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책도 쓰시고 네. 이런 것도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네. 네. 그런 용기와 화면까지 나와주신 거에 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